오늘부터는 요한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볼 터인데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요한입니다 예, 사도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생존했던 사도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의 형제로서 야구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좌우 자리에 앉기 원했던 야망의 컸던 인물이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한 인물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요한계시록으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읽게 될 요한 일선은 서신으로서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 소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신이라고는 하지만 서신의 형식은 없고 어, 짧은 에세이 같은 신학 에세이 또는 교리에 관한 소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요한의 생애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마르틴 루터의 요한 일서에 대한 이 기록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요한 일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편지는 탁월하다. 괴로운 심정을 잘 드러낸다. 또한 이것이 요한의 표현 스타일이며 방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멋지고 신사적으로 묘사해 준다. 이단들과 태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낙담시키려 한다. 복음 전도와 선한 삶을 가로막기 위해서이다. 요한 시대의 고린도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태만한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으며 세상을 버릴 필요도 이웃에게 선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는 악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다.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사용은 어디에서든지 필요하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며 게으르기까지 하다. 그것은 삶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죽는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죽음의 원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편지는 자연스러운 권면의 말이다. 간단히 말해, 사도는 이 편지를 기록하여 이단에 대응하는 신앙을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을 대응하여 참사랑을 가르치고자 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성경 1435페이지입니다. 통독성사 1435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다 라고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의 시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은 그분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며 배웠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김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사김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두 배가 될 테니까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믿음의 실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는 믿음에 있어서 실격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와 연합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어로는 Union with Christ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Union with Christ라고 말하고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영으로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그 부분은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기에다 빛줄을 쳐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빛이십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제거되어집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제거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이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힘과 의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두움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제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고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다 밑줄을 쳐 두셨지요. 이 부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고 지금도 깨끗게 하시며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몰아나가듯 내 안의 죄는 주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둠은 내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나가듯, 사라지듯, 내 안의 죄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매일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피로 매일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하실 것이다. 매일의 깨끗해지는 사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 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구원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파는 한번 회개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후에 모든 지은 죄는 구원받은 후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상태가 불가능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 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여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며, 주님의 피로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하시며, 완전히 예수님답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죄롭게 닮게 하시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주님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십니다. 성화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닮아가며 변화를 누립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존재 혁명하여 예수님 닮게 되어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예수님 닮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화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요한 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또한 믿으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피로 오늘도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김의 기쁨을 서신을 읽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줍니다. 이것을 주님과 연합되어졌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어로는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귐을 사김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귐 교제로 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고대시대의 철학자나 교사들이 자신의 제자들 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94세까지 생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는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서신으로, 연로한 요한에게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큰 어른으로서 그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죄 문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보게 될이 장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말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거짓된 삶,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깨닫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생각과 삶의 변화입니다. 누가 돌아가게 하십니까? 누가 회개하게 합니까? 누가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므로 죄 문제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형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주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제거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증거가 구원의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미움은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이 가능하여 진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에 밑줄 쳐두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받았으이요아비들아아비들아에도 아비드라, 밑줄 쳐두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청년들아에도 밑줄 을쳐 두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에도 밑줄을 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요 아비들아, 다시 아비들아 밑줄 쳐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요 청년들아, 여기도 밑줄 쳐 두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영적 성숙에 따른 구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12절에서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며 악마를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먼저 12절을 시작하는 자녀들아 자녀들은 이 단어는 2장 1절을 시작하는 자녀들과 같은 뜻입니다.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아버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비들, 이 아버지들은 믿음의 선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아비들로 번역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어른들로 여기는 사람들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삶과 신앙의 연륜에서 오는 깊이가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은 아버지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청년들은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청년 단계가 되면 신앙의 초보 단계를 지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능력과 깊이를 만들어 가는 때가 바로 믿음의 청년 때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서 청년의 수준이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12절을 시작하는 자녀들과 여기서 쓰인 아이들은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이제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 믿음의 초보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아는 수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아이입니다. 아이가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청년이 말씀 안에서 자라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는,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삶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를 어느 날 영적인 청년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수준을 아버지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수준에 있던 어린아이가 어느 날 말씀의 능력을 하는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고 그 영적인 청년이 자라서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의 모습,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친화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주님에 대해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7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100%의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갑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닮은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의 네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주님과 연합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예수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여깁니다. 예수 부처 석 감모니 공자와 동해 선상에 놓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수준의 인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비폭력 저항 정도의 이해가 그 수준에서 끝나고 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비폭력 저항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디였습니다. 그가 비폭력으로 영국에 맞서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 본을 받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피흘림이 아니라 폭력에 저항하는 비폭력 저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우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성숙하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인 아버지 수준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진일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통독 성경 1437페이지입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수준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자녀된 성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에 오히려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황제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황제의 자녀가 돼서 황제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창조주의 자녀가 아니라 황제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창조주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한일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고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자녀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닮아지는 때가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때를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소망인 이유는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주님 닮은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두움이 제거되어집니다. 주님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여집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습관적인 죄들을 제거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삼장 육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시는 주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변화됩니다. 어제도 변화되었고요. 오늘도 믿음의 진 일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입니다. 6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습관들을 끊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6절 현재 시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 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의 죄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그 부분은 밑줄을 쳐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밑줄 쳐두시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남아있는 어둠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가 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 닮는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승부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장기적인 승부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중요한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고, 주님의 피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와 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매일 성장하고 매일 성숙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자라서 어느 날 아이의 키가 자라고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이든 어른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매일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드러나는 증거를 요한 일서는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의로운 삶, 형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의로운 삶, 형제 사랑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왜 사랑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쉬워집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구원과 상관없는 자의 삶으로 가인을 말합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아, 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산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됩니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질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결국 그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왜 가인은 예배를 드렸을까? 왜 가인은 예배를 드렸을까? 그가 원한 것은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가진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신은 인간이 바친 정성을 받아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종교에서의 예배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거부하십니다.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성을 바치기 때문에 복을 허락하는 산신령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노동이 예배요. 예배가 노동인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은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올 때와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성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을 거부하셨고 그의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죠. 그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신을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정성을 통해서 조종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나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경쟁자의 예배는 받고 그에게 복을 내리는 신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경쟁자 아벨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가인 안에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죽여야 되는, 미워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예배에는 신을 닮으려는 노력도 없고 신을 닮으려는 애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 교회 왔다, 헌금했다, 그리고 진입해 간다. 이게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예배가 길다, 설교가 길다, 마음에 다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존중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요.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은 주님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주님의 말씀이시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내 생각과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거짓말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신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신앙과 삶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던 돈을 벌어서 헌금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식는 이것을 받아서 나에게 복을 내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고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죽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고 변화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6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인과 전혀 상반된 삶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무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보다 크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주님께 속한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때로는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진일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촉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얻고 밑에다 밑줄 쳐두시고요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파레시아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담대함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신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자유가 바로 담대함 파레시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게 하십니다. 23절에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는 사랑의 주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연합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죽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의 진일보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은 어떤 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연합함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주님과 하나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요한일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두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세 번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은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못하고 인성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서른 살된 어떤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셨고 삼년 동안 제자들에게 영적 지식을 다 가르친 후에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육체를 버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잠시 인간의 몸에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 머물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불신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이유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믿으면서 가르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 지식을 깨닫고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될 때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며 믿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지식을 최고로 여깁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해요. 지금 구원파가 그렇지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구원이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리셨는데, 바로 그 상태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적 그리스도를 말세에 나타날 뭐 세계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 사람을 미혹시키는 어떠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를 불신하는 그들이 적 그리스도인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그들을 이기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당연히 성령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됨의 증거는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된 증거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삶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위한 희생이 가능하고 헌신도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 증거도 사랑입니다. 교회의 십자가 달려 있다고 주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 주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교리적 신학적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세미나가 필요하다. 기도 모임과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말하면서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과 하나 된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는 사랑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 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도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도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 연합된 자는,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 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담배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 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줬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믿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의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미움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사랑은 주님의 사람, 사랑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요, 믿음의 증거요, 구원 받은 자의 증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섬기는 일, 배려하는 일, 돌보아 주는 일, 밥한끼 같이 먹는 일, 옷한벌 나누어 입는 일,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먼저 사랑하면 열심히 뜨겁게 행함으로 사랑하면 서로를 돌보면 이것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훌륭한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리와 신학을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은 지금 함께 이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는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 우리의 형제자매 된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대단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도야 요한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구원의 증거요 성령 받은 증거요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을 보든, 요한일서를 보든 사랑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서기 100년에 94세의 나이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회를 더 이상 못하고 가끔씩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오면 아무래도 원로 중에 원로 아니겠습니까 몇 마디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오실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만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로 얘기하면 요한 목사님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다. 사랑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 있겠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요한을 사, 사랑의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구를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형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답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야 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에다가요 성이 내 안에 계시면 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니면 주님과 연합되었으며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오래 참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구원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는 형제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 일, 대단한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성도가 가진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할수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나 그 얘기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선은 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맞어. 그분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어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반석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tv에 종종 나와서 이 정치 토론하시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을 세번 읽으셨어요. 근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냥 알고 싶어서 성경 일독을 끝냈는데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같아서 참 지루했는데 두 번째 읽다 보니까 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기에서 더 보충 설명하고 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읽으니까 구약이 이거구나 신약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특강도 하셔요 그런데 본인은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분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부처와 같이 유명한, 탁월한 성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세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지 못해요. 왜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의 밑줄을 쳐 두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전 말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물과 피는 한 가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실은 난해한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는 먼저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 몸속에 3년 동안 들어가 있다가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들어가셔서 잠시 머물다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고 피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난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자가 셋이 있습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그가 나를 믿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 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도 믿어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육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예화처럼 성경을 세번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 시간씩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분이 말하는 예수는 위대한 성인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이 부분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더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이것이니 거기도 밑줄을 한번 쳐두시길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레시아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단어를 다루었는데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담대함은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의 간구로 듣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뭐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보세요.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말하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얻은 줄을 안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죽을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죄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인데, 그 죽을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거든. 누군가가 죄를 범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죄를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고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죽을 죄가 아니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죽을 죄가 무엇이냐, 신학적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죄가 아니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죽을 죄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죠. 악한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라 참 중요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정의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령이 이 안에 계신 계신 계셔서 지키고 보호하는 성도는 죽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주님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어야 돼요. 저 사람도 죽을 죄는 아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가짜는 영리하기 그지 없으니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죽을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매일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비치신 주님이 우리의 어둠을 내몰고 계십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있어요. 날마다 존재혁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그를 건들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마귀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성령 받은 자입니다. 구원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 일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다 읽는 데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성령 받은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 받은 자,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고, 그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서 자유하고 평화를 받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